예, 이거는 무슨 사진일까요? 오늘 주제로 봐서. 예, 아라라산입니다. 더 좋은 그림은 뒤에 보여드리고요. 예, 우리 노아홍수를 봤는데, 노아홍수 경과표를 잠깐 볼까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 다음에 11일간 물이 계속 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총 150일간 창일했어요. 물이 물러가는데 74일이 소요해가지고, 까마귀 비둘기 사건 아시죠? 방지 뚜껑을 제치고 방지에서 나왔는데 총 며칠이요? 371일. 예. 근데 그 홍수가 시작한 거를 보면은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것이 홍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All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 burst open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샘들이 burst open했다는 거야.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floodgate of sky open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터지면 지하수도 터지고, 네, 지하수가 터지고 또 우리 지질학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에 있는 마그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암이 터졌죠. 근데 화산은 이렇게 용암이 막 붉은 용암이 터지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화산회가 이렇게 분출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그 버스트 오픈이란 말을 할 때 제가 그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이걸 그리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바닷속에 있는 이 바다에 있는 물들을 다 제거하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랬더니 태평양 한가운데가 제일 깊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고 제일 깊은 데는 어디예요? 일리퀸 있는 데요. 그래가지고 이 투덜어지는데 점점 벌어지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꼭 야구공 실밥처럼. 그죠? 네, 이렇게 벌어진 자국들이 진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과 이것은 어땠어요? 아, 붙어 있었어요. 재밌는 얘기가 이걸 처음 했다는 사람이 베게너라는 사람인데 이걸 처음에 왜 이것이 벌어졌을까? 그 이론을 냈어요. 그래서 왠지는 얘기를 못한 거야.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래도 바람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론이 나왔죠. 예, 그 얘기도 제가 또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궁창의 물은 뭐냐면 우리 아시죠?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의 힘이란 건 아주 대단하다고 우리 비디오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게 마켓을 붓는 것처럼 쏟아내리고 밑에서는 어때요? 밑에서는 터져 나옵니다. 엄청난 일이죠. 우리 샌디에고 해변의 사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그랬는데 지질학 필드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커다란 돌들이 이제 박혀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점점 퇴적되는 것들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커다란 돌들이 약간 1m 이상 되는 게 박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얼마나냐 하면, 네. 여기 차가 있으니까 얼마나인지 알겠죠? 차체만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지금 올보에도 프로젝트로 하지만 요즘은 파워포인트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지금 요 건물만한 것도 있어요. 박혀있는 게. 더 재미있는 거는 요즘 지질학자들이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냐. 메가클라스트란 말이 있습니다. 메가클라스트. 그게 뭐냐면 거괴란 뜻이야. 엄청나 큰 돌인데 한 2km 정도 되는 게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지체만한 돌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려면 물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 도와줘야 되냐면 땅에서 도와줘야 돼요. 땅에서 도와줘야지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 우리 이 뭘까요? 이게 뭐죠? 에, 우리 이제 많이 말이 통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정도가 되려면은 미니멈 80m는 돼야 돼요. 깊이가. 그리고 이 많은 모래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예, 이제 내일 저희가 그랜드 캐년을 가는데 그랜드 캐년에 가도 사층리가 가득 있습니다. 화석. 화석에 대한 얘기 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화석이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예. 화석을 만들 만한 어떠한 사건 때문에 죽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봐도 네, 산채로 죽은 겁니다. 말이 네, 이렇게 죽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런 것도 발견돼요. 네, 뭐죠? 네, 물고기,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네, 한참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당한 거죠. 네. 아, 요즘은 물고기들도 저
새끼를 직접 낳는군요. 이제 이거는 조개입니다. 조개는 전부 어떻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화석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건 파스리라고 하는 교과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조개들을 봐도 네,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엘센트로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더운 곳이었는데 가서 찍었는데 거기 있는 것도 전부 다 조개 화석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입 다문 것만 보여드리려고 모은 게 아닙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제만이라고 써있죠. 해머에. 이게 샌디에고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엘센트로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아주 가득 들어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막 믹스된 화석들이 있죠. 예, 여기는 보면 낙타하고 얼룩말하고 그 다음에 새하고 또 곤충 화석들이 집원복이 되어 있어요. 예, 콜로라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뿐 아니라 식물 화석들도 있습니다. 그죠? 어디도 진화해진 건 보여주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 작은 게 아니라 공룡의 화석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공룡을 덮을 만한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모형입니다. 이제 제가 주고, 근데 그 사건을, 예, 이거 그냥, 예. 지금 화석이 아니고요? 예, 화석 아닙니다. 화석은 뼈만 있죠. 예, 근데 분명히 노아홍수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 홍수 때문에.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으로 호흡하는 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지면에 모든 생물을 썰어버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랬어요. 그런 엄청난 격변에 해가지고 이것들이 다 죽었으면 분명히 이것들이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증거가 있습니까? 네, 너무나 많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어디에만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자꾸 우리 머릿속에 이게 있어요. 남아있어요. 네, 이거는 없습니다. 자, 이런 그랜드 캐니언이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가 사건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 더 이상 하지 않고 실제로 1980년도에 세인트 헬레나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이 증명했어요. 이 화산이 얼마나 컸었냐면 가만히 있던 산이 요 한 부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화산이 화산회를 뿜어냈습니다. 엄청난 화산입니다. 남산보다 훨씬 크죠.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위에 떠 있다가 쌓이면서 어떻게 됐어요? 층을 만들었는데 바로 뭘 만들었어요? 그냥 층을 만듭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사건인지 아니 시간이 중요합니까? 네, 사건이죠. 네. 제가 답을 잡고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가까이서 보면 아 이렇습니다. 이래서 물이 점 뿌리면서 퇴적암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창일했던 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산들을 만들었어요. 산들은 모두가 이러한 지수함수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요. 세계의 모든 산들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여기 둥글둥글하거나 이런 건 있지만 이 골짜기의 모양을 보면 전부 다 지수함수의 모양이에요. 그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모하비 사막에서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여기에 있던 흙들이 이쪽으로 쓸려 내려온 거죠. 이거 우리가 선상지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알루비알 팬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게 딱 둑처럼 막고 있다가 그 안에 물과 진흙들을 다 섞어놓고 이거 규모가 꽤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실 같은 바늘 같은 걸 꼽아놨어요. 이게 그 몇 센치인가 이렇게 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오픈을 해봤죠. 그랬더니 어때요? 확 커지는데 이 그래프가 이게 무슨 그래프요? 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지금 뭐냐면 그 골짜기에서 나오는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을 보여줍니다. 이거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한 번에 사건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시험을 하면 할수록 언제나 이 지형의 모습들은 언젠가 커다란 격변을 겪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샌디에고 포인트로마라고 아주 아름다운 해변가입니다. 거기 보면은 지표면 위에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여러 어리석게 그리는 겁니다. 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4톤 이상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100여 개가 있어요. 아마 더 있을 겁니다. 떨어진 것까지. 근데 이 돌들은 이 돌하고 틀린 돌이에요. 지금 뭐냐면 어디선가 굴러온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이 그러면 똑같은 돌이 근처에 어디 있나고 찾아봤더니 여기서부터 적어도 14마일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가 움직이는 것만 해도 일반적인 사건으로는 안 움직여지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냐는 거죠. 어떤가? 예. 일시적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서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 돌의 지적적으로 이 돌이 이거 무슨 돌이다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돌이 있는 기반암. 예, 네, 그걸 본 거죠. 그 기반암을 찾아가 보니까 적어도 14마일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깨진 거죠. 깨져가지고 굴러온 겁니다. 물과 함께 아니면 다른 진흙과 함께 굴러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둥글둥글해지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둥글둥글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이 마찰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도 달려 있어요. 자, 어느 사람이, 이 사진 작가가 아니라 사진을 셔터를 눌렀는데 기막힌 순간을 눌렀어요. 이 방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덜란드 가면 누가 있어요? 손가락 딱 집어넣고.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막았다. 마을 사람들 다 막았다. 그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절대 안 막힙니다. 이거 가지고. 큰일 납니다. 단데 하나는 맞는 말이에요. 조금 했었던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크게 커진다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조금 했던 것이 갑자기 수수수 흘러내리다 갑자기 폭발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건 서던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 댐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여기 보면 조그만 틈이 보이죠? 여기서 물이 쫄쫄쫄쫄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뻥 하고 터져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뭐냐면 구멍이 점점 커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지 않더라는 거야.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뻥 터지는 거죠. 그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지나면 뻥 터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이거는 이탈리아에 있는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죠. 아파트 단지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댐이에요, 댐. 댐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다가 여기서 산사태가 난 적이 있어요. 일단 압력을 받았겠죠, 물이. 그래 한 번에 쓸어 내렸는데 얼마가 죽었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다 쓸려 내려갔죠. 내일 보실 그랜드 캐년인데. 자, 지금 뭐냐 하면은 물이 빠져나가는데, 노아홍수가 물이 빠져나가는데, 땅이 평판하지 않았다면, 물들이 가다가 아이솔레이트, 갇힌 곳이 있겠죠. 호수처럼. 근데 그 호수는 높은 곳에 있다면은, 그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세겠어요. 이게 내려가려고 엄청 하겠죠. 그랜드 캐년 뒤에는 커다랗게 한 4개 주, 엄청난 물입니다. 지금의 바다와 같은, 그러한 호수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가면 몰라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를 볼 수 있냐면 지형도, 등고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압력이 엄청나게 컸겠죠. 이렇게 높은 데 있으니까. 압력이 대단했는데 이 그랜드 캐년을 구성하고 있는 곳은 암석이 뭐냐 하면 많은 부분이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녹죠. 그러면 처음에는 쫄쫄쫄쫄 모르겠어요. 녹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임계점에 걸리면 뻥 터졌는데 그 물의 힘은 어땠을까요?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인간이 아무리 크게 만들었던 댐,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혹시 터져나갔겠죠. 우리가 두 개인데 사실 어느 게 먼저 터져나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이 이제 리틀 그랜드 캐년이 먼저 나간 것 같아요. 이게 터져나가고 이거에 흔들림에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쪽 호수까지 터지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계곡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일 그랜드 캐년 가보면 아십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깎였다면 약한 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깎이고 단단한 돌이
늘 깎여야 되는데 그랜드 캐니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약한 돌이건 풍화의 약한 돌이건 강한 돌이건 상관없이 까졌어요. 그 이 밑에 있는 커다란 돌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게 멕시코만으로 빠져나가는데 멕시코만에 있는 그 밑에 보면은 원인을 모를 커다란 돌들이 거기 쌓여 있어요. 이거는 단번에 터지는 이 이론이 가장 퍼펙트합니다. 사실은 그랜드 캐년이 오랫동안 깎였다고 하는 이론은 어때요? 일찌감치 미국 지질학계에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저 안 오셨네? 예, 네, 우리 강부장님. 예, 네, 아직까지도 이 투어 가이드나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깎인 거로 얘기를 하죠. 예. 네.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쪽은 글렌 캐년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리를 콜로라도 리버라고 그래요. 이 글렌 캐년 댐에 글렌 캐년에 여기 댐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글렌 캐년 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내일 가시죠. 내일 그 여기가 그래서 지금 커다란 호수가 생겼죠. 그래서 글렌 캐년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범람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비상구를 열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비상구는 얼마 큰 압력을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길 열었는데 지금 이게 닫혀있는 겁니다. 열었는데 조금 여니까 쫄쫄쫄 나왔어요. 그 조금 여니까 쫄쫄쫄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뻥 터져 날아가가지고 단 몇 분을 열었는데 이 40m 되는 돌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급이야 바로 막았어요. 위에서부터 차단을 탁탁탁 시켜가지고 그나마 막았지.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때는 이쪽에 1분이 지나면은 직경이 얼마 지나면 어느 정도 물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파괴력으로 풀어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까 1980년도에 뭐예요? 세인트 헬렌 산이 터졌을 때도 화산회가 쌓였다가 그 다음에 비가 와가지고 빙하도 녹고 그래가지고 눈도 녹고 그래서 바로 그 물들이 그 진흙들을 몰고 내려가면서 바로 계곡을 만들었어요. 한 사건 만에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한 4분의 1쯤 되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리틀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러요. 사건이죠. 우리가 노아 홍수는 과학적으로 해도 우리가 어쨌든 홍수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홍수가 있다고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쫓아가면 정말로 그 성경에 써 있는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들이 기가 막히게 우리가 보는 그 과학적인 그 관찰하고 기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네, 홍수 전설들이 있습니다. 한 320개가량 모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의 죄악을 범하고 파괴를 예측하고 방지 준비하고 뭐 이런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들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많이 보신 그림이죠. 5단짜리. 예. 그 제가 살던 미시간의 그 트로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니어 디트로이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인디안들 타블렛에 이런 누군가 뭔가 만들고 또 배를 짓고 사람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떠 있다가 만세 네 명이 부르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는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홍수에 대한 전설이 있다고 아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조상들의 기억 속에 홍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라라산에 아까 보여드렸던 아라라산에 여태까지 방주를 발견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1883년에 이런 세계 언론에 해가지고 WGN하고 그 시카고 트리뷴지 이렇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여러 명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라산이라는 곳은 한 5,000m가 넘습니다. 5,000m가 넘으면 거의 백두산의 더블이에요. 산 모양은 항상 무슨 모양이요? 지수함수의 모양이라고 생각할 때 한라산의 더블이라면 그 폭은 훨씬 넓습니다. 제주도보다 더 큽니다. 근데 이것이 장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높기 때문에 만년설을 이루고 이 부분에 있습니다. 터키하고 이라크하고 아르메니아하고 터키하고 이라크
그 세 개가 만나는 곳이 아라라산입니다. 그래서 국경 문제 때문에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힘들 뿐 아니라 이게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발견된 방주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습니다. 좀 약간 단순하게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아라라산에서 방주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모양이 모두가 이렇게 정방형의 이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모두가 드러나지가 않고 뭐예요? 일부만 드러났다는 거예요.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이 발견된 곳이 이런 절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아쉬운 공통점은 뭐냐면 장소를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본 게 비행기에서 봤는데, 비행기에서 봤던 이 커다란 아라라산에 이 방주가 드러났다 해도 일부만 드러났으면 다시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럴 뿐 아니라 갔다가 다시 왔을 때 대부분 여름에 발견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뭐로 덮여 있어요?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다시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아쉬운 건 뭐냐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대부분 빨리 죽었어요. 빨리 죽었고 사진도 희한하게도 다 분실이 됐어요. 그래서 방주가 아직 분명하게 보이진 않는데 분명히 여기에 있을 것이다. 1900년 이후만 해도 방주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 봤다. 뭐 이런. 그러니까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말고, 방주가 영어로 뭐죠? 아크, ARK죠. 아크가 또 한 번 나오죠. 법궤죠. 네. Ark of Covenant.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묘하게도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언약궤를 찾는 영화가 뭐예요?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찾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언약궤는 이디오피아에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제일 일단은 많지만, 어쨌든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잔머리 박사님도 아라라산 많이 가셨죠? 많이 가셨는데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방주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은 누가 왔죠? 예수님이 오죠.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죠. 혹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시대, 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것만을 남기고 싶은데 혹시 그 생각을 가로막는 게 아닌가 해서 아직까지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 또 보여주실지도 모르고, 근데 분명한 건 올라갔다 내려왔다 우리가 찾으러 갈 때마다 돌아올 때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방주는 누가 안 보여주겠다고 생각하면 못 찾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안 보여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습니다. 우리가 내려올 때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고 내려오는 거죠. 방주를 찾는다고 해서 방주 찾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또 그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노아는 구원을 받았는데 의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와 일곱 식구 8명만을 보존하셨다 그랬어요. 그걸 경건치 아니하들 세상에 홍수를 내렸으니 노아는 분명히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비가 없었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은 방주 예비할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막 짓고 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남은 자는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사람 몇 명이요? 8명입니다.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앞에 보면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이거 사실 뭐냐, 예전에 하나님이 만든 것이 더 이게 표현이 맞는데, 또 땅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온 거 어디서 있습니까? 창세기에 써 있죠. 창세기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세기에 써 있는 그대로
되어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데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일부러 잊어버렸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화론 얘기했습니다. 진화론 너무 쉽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진화론이 틀렸다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도. 예,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예. 이제 내일 저희가 그랜드 캐년을 가면, 요게 프린트가 좀 덜 됐으면, 이건 다 그림자입니다. 아까 했던 홍수 전의 층과 홍수 때 만들어진 층을 봅니다. 이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층이 없죠? 화석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부터 조개 화석이 나타납니다. 이 위에 계속 화석들이 나옵니다.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셋째 날. 요거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 경계선을 봐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고 만든 거죠. 직접 가서 더 가까이 보면 밑에 있는 층들은 완전히 찌그러지고 막 그냥 변성이 엄청 됐어요. 이 아래와 이 위의 층을 모두 다 확실하게 밟아본 사람이 누굴까요? 예, 노아 여덟 식구밖에 없습니다. 노아만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때와 지금을 경험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늘과 땅, 그 하늘은 이제 하늘은 노아 때 하늘이 아니죠. 뭐가 없어진 하늘이에요? 물층이 없어진 하늘이에요. 이제 그 이 하늘과 이 땅은 어떤 땅이요?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했었던 그 땅. 우리는 여러분 지금 밖에 보시면서 심판했었던 땅을 여태까지 계속 밟고 만졌고 지금 차를 타고 왔죠. 그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시면 돼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지금 궁창에 물이 없는 이 하늘하고 이 땅은 마지막 때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좀 밑에서 더 읽어가면 불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죠? 노아 때 인자, 같이 인자의 마음도 내가 올 때 노아 때와 같다고 분명히 노아 때를 얘기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산을 먹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렁그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노아가 모든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모든 게 악했지만 왜 노아가 구원을 받았냐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단어는 말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지만 악했지만 노아는 뭐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에서 뭐예요? Grace 은혜를 find. 이 find라는 단어는요 search가 아니에요. 이 look for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걸 막 찾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맞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날 grace는 뭐예요? 은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거죠. 완전히 사랑하는 걸 노아한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는데 노아는 그냥 아는 거죠. 믿은 거죠. 하나님이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히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완전히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믿죠? 네, 사실인데 그 사실을 어떻게 믿죠? 예. 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우리가 다 잊어버릴 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보내신 분이 있죠. 예.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4박 5일 동안 창조과학 투어를 하는데, 하나님 창조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창조를 알아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제 간증을 잠깐 드리면, 저는 성경이 정말 사실이다, 그리고 창조주가 정말로, 그 창조주가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제가 전혀 제가 마음에 그 완전한 자유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창조주가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걸 알았는 게 저에게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거든. 이게 진짜, 진짜 하늘도 있고, 하늘나라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아는 것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완전히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역시 이게 참 과학적으로 맞네, 이래 순간적으로 기쁜 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해결된 건 언제 해결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는 거. 근데 도저히 내가 그걸 알지 못할 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나와 하나님을 가르고 있었던 게 뭐예요? 오직 죄인 것.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진정으로,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뭐라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가 예수님 읽어보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맞죠? 길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 못했던 건 뭐였냐면, 생명이란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을 했을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걸 주기 위해 주러 오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한테 가지 못할 때 우리에게 물 주러 오셨어요? 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창조과학 4박 5일 동안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느끼는 건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도저히 우리가 노아홍수 때 살았었으면 방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에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러한 하여간 4박 5일의 그러한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노아홍수가 참으로 사실임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참으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기간 동안에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또한 영접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가 모두가 영접했으면 참으로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열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커다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